안녕하세요. 송경의 전영민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 저 팬입니다. 저 팬이고 유튜브 팬인데 오늘은 갯바위에서 제가 원톤 낚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톤 낚시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끼를 지금 낑기고 있습니다. 미끼를 지금 달고 있는데 조금 캐스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캐스팅 하는 모습을 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쪽 편으로 가주세요. 본인 가방, 낚시 가방 있는 쪽으로 가주세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시선은 내 앞을, 몸을 약 조금이라도 털지 마세요. 몸을 조금이라도 털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잘,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지금 잘못 치가지고 다시 캐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금방 그 소리로 낮춰야 되고, 그럼 저 낚싯대를 그렇게 치시면 밑으로 좀 내려서 줄을 좀 평평하게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자세 바로 잡으세요. 네. 자, 낚싯대는 가방이 있는데 놓으십시오. 낚싯대 가방이 있는데 그걸로 놓으십시오. 네. 네. 자, 거기에서 초리대가 보게 되면은, 초리대가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초리대를 앞에서 대기 탁탁 까딱까딱 할 때, 그게 바로 입질입니다. 입질 들어왔을 때는 낚싯대를 니를 감게 딱 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으면 안 돼. 그렇지. 감을 때는 내 배꼽 위에다가 낚싯대를 씌우고, 어, 뭐 잡았습니까? 아, 용치 놀래기 잡았습니까? 야, 축하합니다. 어,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한 마리라도 무슨 고기라도 이래 잡고 나면은 참 이렇게 제가 저 성의껏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는 다 안 되겠지만은 하루 이틀 만에는 다 안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캐스팅도 많이 멀었고 아직까지 이 원투 낚시부터는 해가지고 찌 낚시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다 가르쳐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